드디어 이렇게 해도 안 듣고 저렇게 해도 안 듣는 놈들이 있네. 어, 걔는 자 시각학습자 애들은 무기력해 보이는 애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신체학습자는 나댄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대는 애들이라 알고 보면 참여하고 싶은 애들이었고, 근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기 싫은 애들이 있었어요. 얘네들은 진짜 슬픈 애들이야, 우울한 애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울해가지고 그냥 학교에 나오면 화를 푸는 거야. 쉬는 시간 되면 막 복도를 그냥 아각 소리를 내고, 그 선생님들이 교무실에서 진무를 못할 정도로 아각되고. 근데 그런 애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반 전문이야. 왜? 하반에 돌봐야 되는 애들이 많거든. 그 걔네들한테 아 이것들이 수업 안 하려고 개기는데 아주 환장하겠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저는 완구점에 잘 가요. 문구점. 그래서 정말 보니까 스티커, 영어 스티커는 이렇게 제가 많이 사다가 영어 스티커. 근데 볼록 스티커가 있는 거예요. 영어 스티커가. 그래서 재밌네. 스티커. 그래서 교실에다가 볼록 스티커를 사다 놓고. 그래서 놔뒀더니 진짜 공부하는 이 두 분들이 선생님, 이거 저희들 갖고 놀아도 돼요? 이러는 거야. 스펠링도 잘 모르실 텐데 영어를 가지고 난다니 얼마나 고마워. 아, 고맙다. 야. 그래. 왜 가져가? 근데 얘네들이 저 숙제가 스타일이 그거거든요.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그 어느 한쪽에 가장 어려운 단어를 표현하는 거. 근데 얘네들이 스티커를 붙였어 이렇게. 스펠링도 잘 모르는 거. 얼굴에 그 막 그 자랑스러운 빛이 보이는 거야. 뭐라? 또 이제 또 다른 고민에 빠진 거야. 뭐 이딴 애들도 다 있네. 애들이 꼼지락꼼지락 뭘 만지는 것에 애들이 기쁨을 느끼는 애들이 있네. 그럼 이건 뭐야? 이건 촉각이라는 얘기인데. 시각, 신체학습, 촉각이 발달을 했어요. 얘네들이 대한민국 가장 하수준의 애들이에요. 그래서 아 이런 애들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촉각으로 할 수 있는 건 뭘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또 새로운 장르가 펼쳐지는데 자 여기 이겁니다. 이 색칠하는 거. 이 우리는 그 영어의 구글에 가서 이미지 검색하시면 우리는 절구라고 하면은 절구라는 색칠이 검색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색칠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되지 않, 일반화된 학습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글에 가서 절구를 영어로 해가지고 칼라링 하죠? 다 나와요. 우리 지금 애들 도시에 사는 애들 절구를 어디 봤나요? 못 봤죠? 근데 그러니까 낯선 개념이 있을 때는 애들이 거부감이 생겨요. 그런데 색칠을 하면서 애들이 거기에 호감을 갖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거는 교육적으로 쓰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선생님께서 새로운 단어를 가령 화산 그럴 때는 볼케이노 하고 칼라링 하면 수백 장의 칼라링 칼라 칠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 하방이어서 뭐 정말 들이밀고 들어갈 수가 없는 이런 애들이 여기서 수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보셨던 제 영상 중, 제 그 유튜브 영상 중에 조회수 20만 이상을 기록한 유일한 얘가 ADHD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ADHD가 많다, ADHD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라. 곰뱅이도 재는 균치는 재주 있다는데 얘는 팔 깎는 재주가 있어. 그래서
아이에게. 얘는 지 스스로 자기한테, 저한테, 선생님, 저희 가족은 다 ADHD예요. 고산한. 그러나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저는 나뭇갈 깎는 게 취미생활이에요. 근데 이 정도 깎으면 딴 거 안 해도 요즘은 통신 판매, 인터넷 판매를 해서 생업을 유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촉각학습자다. 그리고 또 이 하반 애들이 이런 수업, 이거 무슨 페이퍼? 스크래치 페이퍼. 스크래치 페이퍼. 근데 이게 날카로운 거를 긁어야 돼서 소년에 적합한 도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애들이 하다 못해 나무젓가락으로도 긁어도 되니까. 하반 애들이 이런 수업을 엄청 좋아해요. 표현하기. 이러면서 얘네들이 이거 그날 배운 문장을 이렇게 열 문장을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애들이 이거 쉽게 써요? 어렵게 써요? 만만치 않아요. 그 애들이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이래요. 그러면서 정말 선생 하면서 가장 좋았던 말. 근데 왜 영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열린 문이 있구나. 네? 아까 이거 퍼즐 있잖아요. 남을 퍼즐인데 이것도 야, 자 오늘 배운 단어 니네들이 가 저기 스티커 가지고 표현해봐. 이것도 마찬가지. 축구부회가 막 열심히 하니까 그 축구부 옆에 앉아요. 그러면 선생님 그거 아세요? 아무개 내 이름은 뭐죠? 아무개 영어 시간에만 앉아요. 그때 그냥 그러면 졸려서 자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에이 그냥 졸려서 자나요 우리가? 아니야? 그럼 언제 자? 아침에 와서 시간표 보고 골라서 자요. 요것들 봐라. 근데 대한민국 교사들은 애들이 무기력해서 잔다고 생각해. 애들은 무기력하지 않아. 그런데 이제 그 아이 말 끝에 제가 야 그럼 어떤 수업을 골라서 자는데 그랬더니 바로 지읒 했던 거예요. 그때 어느 수업? 진지충 수업을 자. 참 외란된 말씀입니다. 우리 자체가 진지하기 때문에 우리 교사 자체가. 그러나 지금 아이들만 살아남으려면 이제 좀 다른 학습.